진짜 벽에 어느 날부터 구멍이 있는 거예요, 욕실에. 알지? 안방 안에. 투염 형들이 사우일이 뭐가 있어요. 그 형은 연차 그렇게 살고 성숙해졌는데. 그리고 그때는 JYP 아티스트는 2PM 형들이랑 저희밖에 없었는데 이 구멍 낸 거는 딱 봐도 갓세븐이잖아요. 그래서 안무 형이 야 솔직히 이거 누구야? 야,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해. 와봐. 와봐. 한 명씩 주먹에 대는 거야. 근데 안 맞아. 막형 안. 형 태국 사람을 좋아하네. 나 태국 사람이 잘 맞아. 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랑 잘 맞아. 네. 하긴 텐보다 네가 형이지. 아니요 형이 텐 형이 형이죠. 저 한 살 동생. 저 우리 태국 라인 있거든요. 니쿤 형 포함이 안 되면 텐 형이 제일 나이 많으세요. 네가 그렇게 어려? 너가 태권 MC 했을 때는 앞머리가 있었잖아. 아 없었어. 그때 있었어. 없었어. 사실 아니야 쿤 형이랑 쿤 형도 같이 있었잖아. 2018년도 K-CON 한번 찾아보세요. 니쿤 오빠 있어. 그때 나 앞머리 없었어. 그래? 진짜 없었네. 없었다니까. 진짜네? 무슨 스타일 좋아하세요? 그럼 연예인으로 따지면 이상형이 누구세요? 준호. 2PM 준호. 완전 잘생겼잖아요. 잘생겼어요? 잘생겼다기보다 약간 느낌이 준호 형이랑 현기 형 되게 닮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진짜요? 약간 쌍꺼풀 있는 준호면 딱 현기인 거예요. 쌍꺼풀 없어야 돼요. 최근에 시작했어요. 제가 원래 좀 일찍 시작을 했다가 네. 접었어요. 뭐 언제쯤 시작을 해서 접었어요? 제가 한 24살쯤인가 시작을 했었는데 그 투피엠 형님들과 한번 스크린을 쳤다가 아 이런 분들이 골프 치는 거구나 하고 제가 접었어요. 아 네, 그랬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뮤지컬 하면서 이제 다시 어떤 계기로 좀 시작을 하게 됐죠. 아 근데 그 형들은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한번 영광을 내밀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만큼 많이 쳤어요? 아, 1년 동안 정말 많이 쳤어요. 김재형 씨랑 해서 여행 콘텐츠를 하나 찍고 왔는데 근데 그걸 누구랑 가느냐. 홍김동전에 하남자 3명 같이 갑니다. 조세호, 장우영, 주우재 이렇게 해서 그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사실 뭐 여행 콘텐츠를 위한 여행이라기보다는 우리 그 누나들이랑도 시간을 가지겠지만 남자 동생 셋이서 워낙에 또 친하다 보니까 좀 홍김동전 마지막 촬영 이후에 우리끼리 또 뭐 이런 좀 좋은 추억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가 추진을 했고요. 잘했죠? 저희 채널에서 한번 가지 않을까. 가지 않을까가 아니라 가기로 했어요. 어딘지랑 뭐 이런 거는 나중에 갔다 와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255님께서 뭐라 보내셨죠 성진씨? 장우영 선배님이 데키라에서 도훈이랑 더 친해지고 싶다고 한 거 들으셨나요? 같이 낚시 가서 친해지길 바래 찍어줘요 라고. 낚시? 이게 또 제가 완도 내려가서 네. 이거 소식을 접하고 아 접하셨어요? 네 접해가지고 네. 아 오케이 내가 진짜 형 작업실 한번 쳐들어가야겠다 해가지고 나 한번 가려고요. 곱게 가면 안 되고 네. 이제 네. 그냥 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쳐서 들어가야죠. 아 네. 오케이 네. 우영이 형님 조심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세대가 보면은 활동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 지금도. 그때는 소위 말해 야생이요 강심장 스타킹 무조건 나가야 되고. 드디어 점심 시간이 왔습니다. 아무리 봐도 황찬성 씨 같지 않나요? 변하지 말자고 우리는 분명 잊어진 사이라고.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2PM 축하드립니다. 백지영 언니가 내기의 기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내게 말을 하자. 나는 그 말이 너야 내게 말이 꽉 숨을 해준 대도 나는 날 살아 날아가다 나는 날아가 숨을 해준 대도 나는 날아가 1009 하지만 그대보는 나도 너무 히트곡들이 너무 많아. 케이팝 기강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강을 잡아야겠네? 기강 잡아야 돼. 맞아. 히트팀 2009 명곡 챔피언십 최고 명곡을 가려봅니다. 끌어 올려!